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TV조선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.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는 8일 검찰에 소환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보좌관들을 소환하는 등 막판 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현장 취재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하늘의 기자, 홍 지사 결국 이번 주에 소환되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오는 8일, 그러니까 금요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앞서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윤승모 씨를 거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홍 지사가 8일 출석하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정치인 가운데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. 검찰은 홍 지사 소환을 앞두고 막판 증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. 오늘 오후 2시에는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내고 현재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맡고 있는 나모 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 나 씨는 지난 2011년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홍 지사 캠프 업무를 총괄하며 일정 조율과 재정 관리를 맡았습니다. 따라서 검찰은 윤승모 씨가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정황과 나 씨의 진술을 대조할 방침입니다. 또 이 시기 이후 당시 선거 캠프의 돈 쓰임새를 파악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직후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한 것으로 알려진 홍 지사의 측근 엄모 씨와 김모 씨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.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TV조선 한윤입니다.